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지난주 첫 출연 라디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조금 떨렸습니다만 반응은 좋던데요. 아, 그랬나요? 예. 예쁘게 봐주신 것 같은데 좀 적응할라 싶었는데 또 자리가 옮겨져가지고 예. 오늘도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오늘도 함께하니까 네. 같은 스튜디오에서 주위 혹시 반응이 있었어요? 잘 들었다는 뭐 이런? 없었어요. 주위에서 관심이 없군요. 뭐 하는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으셨네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애써주시기 바라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이 5월 18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억해야 될 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어제 오늘 정치권이 광주로 총집결하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에서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사면론 사과를 이틀 전에 하면서 돌연 개헌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슈를 선점하고 싶어서 계속 이것저것 시도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슈를 선점하는 의도가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준실 등등 뭐 탭이 공개되고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다음날 국회에서 한 게 바로 개헌 이야기였죠. 예. 예, 개헌이라는 게 이슈 블랙홀이거든요.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뭐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헌을 좀 치고 나가서 이슈 파이팅을 해보자 이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정부 안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고요. 또 개헌 이야기하면서 뭐 국민의 기본권 이런 이야기를 제일 앞에 뒀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면 권력 구조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연집 정부제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대통령제면 4년 중임제냐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대통령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이 4년 차에 레임덕에 빠지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의 권력 말에는 불행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연집 정부제나 내각제 분권형 개헌 얘기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들고 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과연 좋아할까. 그런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나가서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예선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더 치열할 수도 예. 있죠. 예선 통과하려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개헌을 들고 오면서 박수를 못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개헌보다는 결국은 먹고 사는 거를 먼저 신경 쓰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도 너무 오래됐고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은 정치권 당신들 이슈 아니냐. 우리는 먹고 살게 해달라. 이걸 외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개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정책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이낙연 의원의 개헌 이야기는 지지율을 올리는데 전혀 도움을 못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정작 지금 이야기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관심 있을 만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권력구조 개편을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뭐 4년 중임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분권형 개헌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권형 개헌을 원하지 않아요. 야당이 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일 분권형 개헌을 얘기하면 본인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 조금 그 정무적 판단으로 전략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 개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요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국회의원 300명들 물어보면요. 다 개헌에 찬성해요. 아, 네. 예. 그 개헌의 방향성에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87년 체제로 지금 벌써 몇 년 온 겁니까? 제가 88년생이니까 얼추 거의 34년, 뭐 3년 이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 87년에 개헌할 때 그게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었거든요.
권력자들이 권력 나눠먹기 위해서 뭐 노태우는 자신이 이번에 대통령 하려고 김영삼,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5년 후에 본인이 하려고 그런 개헌을 했기 때문에 바꾸는 거 맞아요. 바꾸는 거 맞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하려고 했다 실패했죠. 지금 권력 말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없지 않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는 데다가 지금 정세균 총리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한번 판을 흔들고 싶어서 이런 걸 갖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민주주의 4.0 같은 경우에 이게 친문 모임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여기도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개헌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분권형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권력을 좀 빼자. 빼서 뭐 각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가지고 뭐 부총리급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국무총리 위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명에서 6명 추가로 두고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 예. 결국은 대통령 힘 빼서 국회 힘을 더 실어주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아, 친문의 주자가 없으니까. 권력 분산하려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친문들은 당권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당권은 그럼 계속 우리가 갖고 있고 대통령이 친문이 아닌 사람이 되면 권력을 대통령이 좀 뺏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4.0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개하지 않아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친문이 진 적이 없어요. 늘 정동영 이후로 늘 승리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질 것 같잖아요. 아직 모르긴 하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후보가 없으면 한번 쉬어도 되는데 못 쉬겠다. 그래서 이제 경선 연기론이 나오는 거고 그게 지금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오면 국민의 사리사욕으로 개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정세균 또 친문 의원까지 추측이 돼서 이 세 그룹에서 개헌론을 불붙였는데 이게 결국은 당원들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박수를 받고 개헌의 추진력, 동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뭐 차차석의 태풍도 아니고 미풍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만 더 궁금한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어대낭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은 다른 사람이 뺀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뺀 겁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리고 과연 이낙연 측근 중에 브레인이 있느냐.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 정당 혹은 상대 후보가 못해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가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었으면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이낙연 전 총리가 8개월짜리 당대표 나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어대나기다. 어차피 대통령 이낙연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 30% 가는 지지율을 40%로 굳혀야겠다. 거기다가 당대표 하면서 나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8개월짜리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재보궐 해서 참패하고 그 책임을 몽땅 뒤집었었잖아요. 만일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책임을 뒤집었을 이유가 없죠. 그 모든 민주당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 8개월짜리 하려고 나섰던 거 그게 패착이었고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 사면 그것도 누가 부추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올해 1월이었죠. 예. 예. 그것도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그 얘기 듣고 실망한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그거 두 번 빠진 것이고. 그리고 거다가 본인은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습니다만 내 소신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제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인다. 이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비판도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저는 또 이 개헌론인 것 같아요. 아. 이 개헌론을 해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속으로 전략적 판단을 좀 못한 게 아니냐. 조금 안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독주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솔직히 그런 이번에 재보선 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쟁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물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입당한 것도 아닙니다만 야권 주자가 윤석열 저렇게 독주하는 것도 역시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홍준표나 뭐 원희룡, 유승민 또 오세훈 시장도 좀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 자리까지 올라줘야 되는 것이고 이낙연 의원이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로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이낙연 의원이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이 겹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은 합종 연행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도 좀 올려야지 그래야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상대방의 타깃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만일 등판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1순위 타깃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공격 대상.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만일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 혼자서 독주를 하면 국민의힘에 제 첫 번째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검증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모로 혼자 가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선 주자들 얘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늘은 기념식이 있었고 어제 이제 5.18 추모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거든요. 이게 호남 민심이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이정현 의원 당선되고 정운천 의원 당선되고 이럴 때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괜찮은 후보를 내려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찍을 용의도 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의 보수 정당 후보 중에 좀 괜찮은 후보라든가 거물급 인사라든가 내려간다고 말만 했지 거의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뽑아주고 싶어서 뽑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동진정책이라고 해가서 예.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영남에 부딪혔습니다.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DJ가 대통령 될 때는 뭐 10%도 못 오는 지역도 있었고 10% 조금 넘는 지지율을 받아서 대통령 당선된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TK나 PK나 30% 많은 곳에서 4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몇십 년 동안 걸쳐서 DJ, 노무현, 뭐 문재인 이렇게 벽에 부딪혔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도 정성을 들여서 좋은 후보 내려보내고 또 괜찮은 정책 또 호남을 위한 정책, 또 호남 인물도 좀 중용 좀 하고 최근에 뭐 호남 5.18 특별법 이런 데 국회에서 투표할 때 또 기권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이런 기념식에는 참석해서 사과한다 그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 가서 무릎 꿇고 하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은 기권해버리잖아요. 그럼 호남 민심이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만 호남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면 영남은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를 민주당에 지지를 하는데 호남은 10%, 15%밖에 국민의힘이 안 주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권교체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더 진심을 보이고 앞으로 이런 행보들은 반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사실 뭐 망언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뭐 이번에 공천도 못 받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당이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여론조사하면 이준석 전 최고를 비롯해서 김웅 의원, 김은혜 의원, 초선들이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호남에 대해서 망언하거나 호남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바뀌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망언 논란이 있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나 이종명, 김순례 지금 전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던데요. 그럼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5.18은 돌아올 테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진정성을 보여야지만이 호남 민심도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안 주면은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입장을 선회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연계시켰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랑. 법사위원장 자리랑 이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연계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게 야당은 그거잖아요. 이게 법사위가 네. 지금 그 청문회를 담당하니까 법사위 문제 먼저 해결돼야 된다. 예.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통하겠습니까? 그냥 발목 잡는 것밖에 생각 안 느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테고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의힘은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안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죠. 의혹을. 그래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이런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되니까 이거는 합의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뭔 카드를 쥐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 지난번 뭐 새 장관 후보자처럼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것도 국민의 민심이 돌아설 수 있는 문제고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마지막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이제 합의도 어쨌든 이끌어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누가 잘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얘기했었던 건데 의견은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뭐 법이 있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국민의힘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매달리는 이유. 네. 근데 지금 여당이 어떻게 주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예.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워낙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고 실제로 그게 좀 당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호응을 예. 받는 게. 그래서 예. 함부로 막 발목 잡기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못 믿는 거죠. 야. 예. 게다가 지난 국회의 법사위원장, 지난 국회 후반의 법사위원장이 야당이었잖아요. 모든 법이 다 법사위원장한테 가서 막혀버렸거든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렇죠. 기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여기서 개혁이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 민주당이 지금 대선을 이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잡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뭔지 궁금해지네요. 초기니까 알려드릴게요. 네. 9월에 원칙대로 후보가 뽑히잖아요. 네. 그럼 10월이 정기국회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당대표가 청와대 가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들겠다. 청와대가 좀 따라와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9월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후보의 개혁, 입법 이것을 10월 달에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미리요? 그럼요. 오. 대통령 후보 결정됐으니까 오, 네. 180석 갖고 있으니까 못할 거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게 이제 민생입법이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민생입법들을 10월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름으로 쭉 가가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박수치겠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내줬다. 그럼 계획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막힐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이 후보가 됐다. 네. 이재명 표 개혁 입법을 탁 냈는데 법사위원장이 안 되고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지.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요구했던 게 300명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수술실 CCTV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기억나요. 통과 안 됐죠. 네. 통과 안 됐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수술실 CCTV 반드시 통과달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지난번에는 안 됐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후보가 돼가지고 자 제가 후보가 됐으니까 이거 민주당 압박해서 제가 통과시키겠습니다 해서 10월달 통과됐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박수 치지 않을까요? 그런 선점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줬다? 그게 안 된다? 그럼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유에서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연합뉴스 시사평론가들 아무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얘기. 왜 여기서 연합뉴스가 나오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연합뉴스 진행하시니까. 네. 그, 끝날 때가 된 거죠? 예, 끝날 때 시간이 네. 없어서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못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박가영 아나운서하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예, 댓글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댓글이 많이 있네요. 감사하네요. 예.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 다시 박가영 촉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후의 스케줄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밤에 제가 뉴스 시간대가 바뀌어서 예. 철야 뉴스 하러 갑니다. 철야 뉴스, 아유, 네. 고생이시네. 새벽에 틀면 보이십니다. 새벽에요? 네. 1시부터 4시까지. 아이고, 예, 새벽 시간까지 뉴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박가영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까지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26일로 청문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5.18이니까 먼저 이것 좀 여쭤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메시지를 내면서 미얀마 사태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었고 검찰 수장까지 지낸 사람이죠. 예. 사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모습, 특히 군부 정권 하에서 보여왔던 모습은 뭐 민주주의라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반드시 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미얀마 사태의 경우에도 사실은 민주적인 권위에 따르지 않는 군부에 의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검찰이 과연 민주주의 또는 민주적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지라는 점에 비춰보면은 굉장히 미흡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되셨던데 네. 이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뭐 박주민, 김용민 뭐 이런 의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이번에 이제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백혜련 전 간사가 최고위원회 당선되면서 사실 간사 역할을 더 하기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고요. 물론 뭐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원칙적인 목소리 계속 앞으로도 내긴 낼 텐데요. 그런 것이 되게 고려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공수처가 설립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느 정도 검찰개혁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직 미진하다. 뭐 중대범죄 수사처라든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속도 조절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그 우리 정부 시절에 1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제 그 약간 수사가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돼 왔었던 것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방향으로 계속 갈 필요는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왔고 또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진행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은 계속해서 추진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 그리고 방향성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지도부에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도부에게 지난 그 검계 특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다뤘던 게 이제 당 특위에서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보고한 후에 이제 지도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대선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검찰 개혁만 민주당 얘기한다면 그것도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 개혁만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삶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좀 목소리를 많이 못 냈다거나 또는 성과를 못 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검찰 개혁과 그 민생이 배치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 개혁만 한 것처럼 비춰졌던 부분,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좀 반성의 목소리를 내시고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저도 이제 간사되면서 인터뷰하면서 민생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조화를 찾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가 마치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처럼 자꾸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예. 좀 흐름이 잡혀나간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수사기소를 좀 더 분리하는 이런 방향이 만약에 입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된다면 그 시점은 사실은 꽤 좀 시간이 걸리긴 걸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건 그런 타임 스케줄 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수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후보들이 모두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상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죠. 네.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선 뭐 1호 사건이 갖고 있는 뭐 어떤 무게감 또는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왜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했지라는 의구심을 저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공수처가 이제 출범하는 상황인데 이 1호 사건의 무게를 의미를 좀 더 막 저희들이 막 생각하고 그 또 그런 이유에서 또 공수처를 이렇게 비판하기만 한다면 또 공수처가 또 제대로 자리 잡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 좀 의아하긴 한데. 예. 당장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김학의 건으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규현 검사 등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사건인데 이성윤 주검지검장은 그냥 기소했거든요. 네. 공수처로 넘기려면 다 공수처로 넘기고 기소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네. 관련자들이 같은 공범인데 이거를 누구는 공수처로 넘기고 이성윤은 그냥 기소해버리고 이거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사실은 그 법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특히 이제 입법 의지 입법자의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 법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도 사실 공수처가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예. 혹시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법원이 좀 뭐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네. 자,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의구심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보수 언론 또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내에서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보십니까? 우선 제가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인데 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자리에 비게 된다면 검찰의 어떤 조직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그때까지 진행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뭐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퇴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검찰의 기소 중에 정치적인 어떤 함의에 의해서 또는 조직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소들도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26일로 잡혔는데 네. 결국은 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게 아마 이성윤 지검장 거취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당에서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계시겠죠? 네. 뭐 지금 청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자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석윤 지검장 이야기하면서 뭐 기소, 정치적 목적 이런 얘기도 하고 이규원 검사 건은 왜 그럼 공수처로 이첩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규원 검사가 SNS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관련된 기사의 제목 정도만 봤습니다. 예, 네. 본인이 좀 억울함을 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긴급 출금에 관련해서 검찰이 네. 형제 번호가 없는 피내사자 그래서 허위 공문 서고 직권 남용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신이 살펴봤더니 형제 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금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이런 걸 언론인데 이거는 결국은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이 사건에 관해서 예. 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여러 차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규원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선택적 기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도 아마 공수처에서 잘 살펴보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저희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좀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네. 최근에 젊은 친구 두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한 분은 한강 사건이었고 한 분은 평택항 사건이었는데 우리 언론이 너무 한쪽으로만 보도를 해서 이 평택항 사건은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산업재해 사건이 글쎄요. 하루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1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뉴스에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당이 산업재해 예방 TF 첫 회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실제로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그 저도 이제 대표발을 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제 깊이 관여를 했는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또는 벌금의 경우에 좀 한선을 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돼도 산업재해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그 법 통과 시점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가 좀 됐고요. 그 법 개정에 앞서서 지금 또 시행령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우선은 그래도 그러면 우선은 또 시행령 부분도 또 꼼꼼하게 좀 챙겨보자 이런 얘기들이 좀 됐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기능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헤럴드 경제 배대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여권의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메시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여권 반응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5.18은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뭐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역사의 교훈을 새겨서 어떤 독재에도 분연히 맞서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특히 이 대목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고요. 네. 윤 전 총장은 5.18 이후 적절한 시점에 광주 등 호남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윤 전 총장이 뭐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은 상황에서 법력권 인사들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치 검찰이 무슨 낯치로 5.18 정신을 운운하느냐라는 비난에서부터 뭐 친일파가 태극기를 든 격이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단순한 것은 정치에서 좋은 건데 그러나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윤 전 총장의 메시지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까 5.18의 기본 정신이 독재에 대한 저항인 것은 맞지만 꼭 이걸 독재와 저항으로만 볼 것이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이고요. 대권 출발을 저울질하고 있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에 윤석열 총장이 보수 언론과 합세해서 5.18 정신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배은망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과 검찰을 자기 정치에 이용했듯이 5.18 광주도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이 이 5.18 광주에 보여줬던 과거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김우겸 의원인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대통령과 닮았다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우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까 젊은 시절의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면서 30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들면서 2단계의 쿠데타를 거쳤고 진짜 사나이 스타일이고 조선일보의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렇게 흥미롭게 분석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윤 전 총장과 전두환 장군이라고 이제 김기현 의원이 표현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2단계 쿠데타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은 전두환 장군 같은 경우에는 12.12와 5.17 두 차례에 걸쳐서 거쳤다. 12.12까지만 해도 전두환 장군이 대권을 꿈꾼 건 아닌 것 같은데 첫째, 하나회, 자신이 사랑하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을 날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전 총장도 시작은 똑같이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니까 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는 윤 총장이 조국을 칠 수밖에 없었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쿠데타라는 설명입니다. 그 이상의 뜻까지는 품지 않았었는데 보수 세력이 이제 윤 총장을 어떤 떠오르는 별로 보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내친김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뭐 돌진을 해서 2단계로 나눠서 뭐 이른바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뭐 진짜 사나이라는 평가도 이제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육사 졸업 성적이 156명 중에 126등 거의 바닥이고 윤석열 총장도 구속구태 검사가 됐는데 어쨌든 둘 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다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전두환 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12.12 쿠데타 주역들의 친분이 좀 돈독해서 다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들인데도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의 모임이 돌아간다. 라고 전해 들었다면서 또 자신이 4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이 검사 윤석열과 술자리 했을 때를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김우겸 의원이 윤석열 총장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계속 윤 전 총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이게 검사 후배들한테.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제 전화를 끊고 다 이게 자기를 따르던 녀석들인데 그동안은 연락 한번 없다가 세상이 바뀌니까 모임 한번 하자고 성화를 낸다. 뭐 자식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두환
씨의 어떤 스타일이나 윤 전 총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회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선일보의 지원을 공통점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전두환 장군의 뭐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을 쭉 나열하면서 40년 뒤에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안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윤 전 총장이 서울대 법대에 재학 당시에 그 5.18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화로도 대단히 유명한데 예. 그 2021년에는 반대로 닮았다, 뭐 이런 비난을 듣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뭐 김우겸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쓸 수는 있는데 네. 그 저는 여기서 그 내용 두 사람이 닮았다 이것보다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만 도려내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썼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김우겸 의원이 이제 청와대 출신이니까 말에 또 신빙성이 실릴 수도 있는 것인데 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인사권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표적 수사일 수도 있고 이 말을 왜 했냐면 사모펀드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네, 사모펀드는 네. 무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모펀드가 무죄가 나오니까 결국은 표창장으로 별건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어서 이 건이 좀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문제는 크게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 예,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경심 교수 재판이 또 2심이 진행되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사 기간마다 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죠? 예, 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똑같은 날짜에 조사가 진행된 두 여론조사가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 반대로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1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화 면접 방식, 그러니까 이 조사 상담원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자동응답 방식, ARS 방식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통상 ARS에서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쪽이 샤이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뭐 좀 부끄러워하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샤이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원래 있던 샤이 보수에다가 샤이 윤석열이 겹친 모양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후 한 70일 넘게 사실 이제 뭐 공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강하게 이뤄지지 못해서 샤이 지지층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게 ARS 조사인지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조사의 추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조사를 두 개를 합쳐서 나누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예, 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니까. 어쨌든 양강 구도가 형성된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로는 이제 조금 지나간 이슈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지나갔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의 이제 특별 규정이 대선 180일 전에 이제 다당의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뽑게 됩니다. 내년 선거가 3월 9일이니까 올해 9월 9일 전까지 민주당 경선을 마치고 민주당의 대표 후보, 대선 후보를 뽑는 일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당내 일각에서 뭐 친문 진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평가를 하는데 이 일정을 좀 미루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 미루자는 이유는 후보를 좀 빨리 뽑아놨다가 국민의힘이나 어떤 야권의 후보가 뒤늦게 이제 나오면은 괜히 미리 뽑아놔서 공격만 더 받고 본선, 대선 본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고 예.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정리를 하고 뽑자 뭐 이런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당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걸 규정을 왜 바꾸냐. 지난번 재보선 때도 룰을 바꿔서 더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예. 이제 계속 당내에 논란이 나오고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까지 이거 빨리 매듭을 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교통정리 요구에 오늘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광주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이 룰 확정 요구에 대해서
당헌 당규상 경선룰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만 드린다. 뭐 이렇게 짧게 답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불개입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즉 경선 연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빚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엿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어쨌든 현행 규정대로 가면은 다음 달 한 20일께, 6월 20일께에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해서 그달 말에 이 후보를 6명으로 추리는 1차 경선, 뭐 예비 경선이라고 하죠. 이거를 치르고 또 이후에 본 경선을 진행하는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실은 경선을 연기할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예.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 연기 불가를 천명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백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1주기를 맞은 5.18 민주항쟁 추모제에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사상 처음 공식 초대를 받아서 함께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사과 이후에 민심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초청받은 두 분 의원 중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어제 추모제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선 저 광주 우리 5.18 유가족 단체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예. 또 유가족 일단 단체 임원님들을 비롯해서 유가족분들 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앞으로 더 미래에 좋은 역사를 쓰라고는 격려 말씀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5.18 광주의 정신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 중 의원님과 정운천 의원 두 분만 초청을 받았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저 5.18 단체가 세 곳이 있는데요. 공법단체로 지금 현재 광주의 사단법인의 형태로 세 개 단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단법인의 형태를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국가보훈처의 보훈단체로 격상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사단법인이었을 때 회원하고 공법단체로 갈 때의 회원 자격이 좀 틀립니다. 근데 광주에서 희생되신 당시에 학생분들이 한 70여 분 정도, 72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제사 드릴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그동안 제사를 모셨습니다. 예. 근데 공법단체로 가면 조건이 본인이거나 자식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까지, 이렇게 공법단체의 회원이 되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또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드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운천 의원은 저희 그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또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정무위의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오실 때마다 참 많이 그 우리 5.18 단체분들이 국회에 오셨습니다. 자네도 오셨겠지만 그래서 오실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맞이하고 또 배웅해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 잘 들어서 법안으로 이렇게 성안할 때까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 저 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5.18 광주 민주묘지 앞에서 김 전 위원장이 무릎 꿇으며 사과하기도 했고 정강정책의 5.18 정신 계승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도 있었고 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무릎으로 이렇게 사죄를 이렇게 가슴으로 하셨고요. 또 저희 전에 원내대표 하셨던 주호영 대표님께서도 현장 다녀오시고 또 이 법안 만드실 때
원내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또 직장 나서서 하고 지금 의원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진정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많이 받아주시지 않나. 또 그걸 평가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은 저희가 많이 다가가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공을 들이고 진정성을 보여주면 그 10개월 후에 있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의 마음을 좀 어디라고 봅니까? 5.18하고 저희의 호남동행하고는 일직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5.18은 그 역사에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이 역사는 우리가 잘 받들어서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정파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남 동행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었던 소홀히 했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더 다가가서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또 저희 당은 당규에 호남 지역에 비례대표를 줄 때 25%를 주도록 당헌에 명시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은 호응이 있으시고 좀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고 있다. 또 앞으로 저희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 좀 여쭤보죠. 연결된 김에. 홍준표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전대 후 다른 대선 주자들과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데 홍준표 의원은 복당 신청을 하면서 지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선 저희 당이 지금 현재 그 전당대회를 열리고 전당대회가 이제 6월 11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당력이 그쪽으로 모아져야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신진들도 많이 신구 조화를 이루면서 흥행에 성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예. 또 홍준표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도 많이 역할을 해주신 분이세요. 예. 또 전에 대선 후보로도 이렇게 나서주셨고 저희 당의 귀한 자원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 그렇게 들어오는 정도 뭐 국회의원 한두 사람 들어오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요. 지금 저희 당에 앞으로 그 대선에 흥행을 하고 또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총장, 김동연 부총리, 또 장성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여기에 말고도 또 아마 몇 분 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할 때에 이렇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그럼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차기 지도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 국민 30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30인데 오늘 예비 컷오프를 5명까지 뽑기로 하고 룰은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본선 룰도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선 룰은 당헌 당규에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아하. 그러나 본선에 가기 전에 좀 그 본선에 룰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조금 융통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 유연성을 가지고 아마 그 후보들께서 요구했거나 아마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0대 50한 거로 보여지고요. 당헌 당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 본선에서는 아마 그렇게 양해를 아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께서. 7대3으로. 예. 예. 아까 의원님께서 당 전대가 관심도 끌고 있고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초선이나 원내 젊은 층 인사들이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초선 당대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예측은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당의 역동성이 부여되고 새로운 신진들과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당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보죠. 법사위원장 문제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했었는데 26일로 개최를 합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공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법사위원장 하시던 분이 원내대표가 되셔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또 운영위원장인 그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대에서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수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주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81석으로 아주 그 소수의 야당이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여당이 주었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170석이 넘 178석이 넘는 거대 여당에서 21대에 100석 정도 되는 그 지금 야당의 목인 법사위원장을 뺏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 거의 이건 공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야당한테 되돌려달라고 하는 저희의 요구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한 국회 운영하고 또 협치를 대통령께서 계속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때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라고 하면 뭐 지금이 하반기 아닌가요? 아니 국회 하반기. 지금 야당을 예. 무시하고 뺏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줘야지요. 이건 야당 무시이고 국민 무시인 거거든요. 예. 야당의 목을 어떻게 권력의 힘으로 다수의 행표의 힘으로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되돌려줘야 될 목이지 저는 여당이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측 의견은 뭐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좀 더 두고 보고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그 청문회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날짜가.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김오수 후보자는 감사원에서도 감사위원으로 추천을 두 번 했었을 때 감사위원에서도 정치적인 중립성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됐던 분 아닌가요? 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입니다. 이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담보되는 인사라야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예. 뭐 다른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뭐 국민의힘에서?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예. 아, 그거는 이제 법사위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예. 윤호중 원내대표는 김오수 후보자가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던데요? 억지지요.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아, 윤석열 총장은 과거 정권에도 매섭게 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매섭게 하니까 이 정부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과거 정권 매스를 가할 때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로 칭송을 했나요? 자기들 치부를 드러내서 환부를 도려낼 때는 또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 김오수 후보자는 현 정권과 조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의심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건 이미 다 증명된 거니까 국민들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화이트나드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민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광주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종편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 뭐 실제적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주장한 당사자가 자백을 했다고요? 네, 원래 이제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처음 주장한 사람은 탈북자 임천영 씨고요. 이분은 2006년도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서
광주에 잔입했다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자백했던 사람이 2008년도에 김명국이라는 사람인데 본명은 김명국은 아니고요. 한 방송국에 2013년에 종편 채널에 등장해서 당시 이 자신이 북한군으로 광주에 갔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직접 갔다 강제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확인해보면 사실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예. 그때도 뭐 논란이 꽤 많이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 방금 얘기한 김명국 씨가 자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김명국이라는 뭐 가명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이름 뭐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 이름을 밝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명훈 씨입니다.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내가 지어낸 얘기다. 내가 그 당시에 5.18 당시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건데요. 예. 재차 이제 해당 기자가 광주에 온 적 없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광주 침투설을 이야기했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18살, 19살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군대에 있는 조장이란 사람한테 내가 5.18 당시에 광주에 갔었는데 말이야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설을 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살을 붙이다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게 됐다라는 게 최근의 요지입니다. 예. 결국은 탈북하기 전에 들었던 내용을 갖고 네. 자신이 살을 붙여서 지어낸 얘기다. 이런 건데 시작은 그럼 어떻게 돼서 이게 방송국까지 가서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임천용 그 탈북자 내가 북한에서 광주로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땅굴을 파서 왔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임천용 씨랑 같은 이제 탈북자 출신인 그 정명훈 씨, 그러니까 본인도 북한에서 광주로 내려왔다라고 주장한 이 최근에 실토를 한 이 사람, 그러니까 같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임천용 씨를 상대로 아니 어떻게 땅굴을 파서 내려올 수 있냐 북한에서 내가 우리 조장한테 그 당시에 이제 들은 내용에 살을 예. 붙여가면서 그 당시에 황해남도 장산 곳에서 배를 타고 한 50명 특수군이 내려온 거다. 뭐 잘 예. 알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예, 김 씨 주장입니다. 예. 그 지만원 씨 등등이 또 김명국 씨 자백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김명국 씨 이 사람은 이 본명 정명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지만원 씨 등등이 이 자신의 얘기를 이용했다라고 억울했는데 특히 이제 2013년도 종편 방송 출연입니다. 예. 이때 본인은 이제 방송 출연 자체를 잘 몰랐다 그래요. 예. 얘기는 일단 지어낸 거는 맞는데 이 촬영하는지 모르고 갔다가 촬영이 됐고 사실 이 이후에 지만은 등등 얘기를 많이 해서 논란이 커졌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게 상당히 두려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부 세력이 김명국 씨의 자백이 압박에 관한 거짓 자백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강요를 받아서 자신의 뭐 1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종편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요를 당해서 방송을 한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됐고 이 탈북자들의 얘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고민해보고 입증을 뭐 증거를 해보면 알 수 있었던 금방 답이 나오는 금방 답이 나오죠. 이게 당시 5.18 때 신군부가 위선에 보고한 보고서도 그렇고 그렇죠. CIA 비밀 보고서도 그렇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 북한군은 이걸... 전혀 움직임이 예. 없었고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뭐 탈북자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방송국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예. 확인을 하지 않고 이 방송국 어떤 진영에 필요한 얘기를 하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그대로 지금 냈던 거거든요. 사실 시간이 흘러 지금 이제 이 김영국 씨가 어쩌면 양심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껏 잘못 얘기했다 하니까 또 반대로 누가 뭐 이 정부든지 어떤 누가 압박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공격하는 모양새고 김영국 씨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가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는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요. 이게 JTBC의 이제 문제삼은 보도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19년도의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5.18 당시에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 인터뷰를 게재한 겁니다. 예. 그리고 706 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이 증언을 종합해서요. 이 전두환 씨가 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서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전두환 씨가 패소하게 된 거는 일단 실질적으로 이 사실이 정정할 대상인지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인지를 입증하지 못했고 또 이게 제3자 인터뷰를 이제 보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 아주 단정적으로 뭐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전두환 씨가 패소는 했습니다만 최초 사살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발포 명령을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조국 전 수석이 등장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대검찰청이 누가 이거를 언론에 줬는지 찾아내라 하고 있다면서요? 박범계 장관이 이제 공사 유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고요. 대검찰청에서 이제 감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공소장들을 올립니다. 공소 제기를 하면 그곳을 봤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거하고 또 외적으로 17일 날 더 지시를 내립니다. 공소장이 이제 공유가 안 되도록 설정을 좀 해놔라라고 대검에서 검찰청에 공지를 내린 상황입니다.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그 공소장 유출 등과 관련해서 불법을 입증할 자료를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아놓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이번 공소장 유출을 계기로 뭔가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 공소장을 유출한 게 이게 공소장 유출 자체는 사실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관행인 거죠. 본인들에게 국면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 특정 언론사에 이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실린 거. 이번에도 이제 한 언론사에 이게 실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법적으로까지 이 유출자를 색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혐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는 뭐 피의사실 공표죄 등등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무가 있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또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고 피의사실 공표냐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재판을 넘기는 과정에서 나온 공소장이라서 이 수사 기밀 등이 유출된 건 아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데 어떤 반발이에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거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예. 국회에 이제 공소장을 내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가거나 이거 말고는 공소장 밖으로 못 나오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윤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형사처벌에 대한 지침보다는 혹시 위반했을 때 내부 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지침 아니냐라고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지켜야 되고 사실 좀 재밌어요. 어떨 때는 뭐 사소한 절차 하자로 난리 법석을 떨다가 예. 이거는 저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심각하냐면 조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그리고 윤대진 국장 뭐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 언급된 내용이 조사가 제대로 돼서 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사가 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냥 액면 그대로 요약을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항상 이런 데 이용되는 모습은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지적하지 않고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박준 변호사가 지적해 줬습니다만 지금 성폭행범이 출국하려고 김학의 씨가 몰래
그거 잡은 거 가지고 지금 박상기, 조국, 윤대진, 이성윤, 이규원 다 문제 있다고 보고하겠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나온다. 이게 사실은 똑같은 사실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같다면 두 개 다 같은 거고요. 네. 절차 위반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검찰 내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성폭행범 잡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검찰 개혁 측면을 봤을 때 우리에게 검찰에게 위협을 줬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기소권이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언론 예전에 썼던 관행 언론에 유출하는 관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김학의 사건에 김학의 씨가 영상에 찍혔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김학의 맞다고 얘기했고 네. 경찰도 김학의가 맞다고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도 국가수에도 김학의 맞다고 했는데 네. 검찰만 누군지 모른다고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죠. 예.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선택적 정의 아니냐, 검찰이 말한 정의가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을 보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자료들 보면 이게 김학의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가 도저히 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그런 일련의 수사들, 최근에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국 전 그 당시 수석, 그 관련 수사는 하지 않고 공소장에 만연히 검찰의 입장을 담은 뒤에 그것을 흘린 부분, 이걸 과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수사 자체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채택해서 한다고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과연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뭐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어떻게 대다수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기소 수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수사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기소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넘겨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또 그 이 본질은 김학의의 사건이거든요. 이 과연 어떤 국민이 이걸 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 지금 이성윤, 윤대진, 이규원을 다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윤대진, 이규원은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성윤은 자신들이 직접 그냥 기소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같은 범죄에 누구는 기소하고 이건 사실 누구는 문제가 되는 게 예. 이규원 검사도 조건부 이첩을 이렇게 공수처 걸었는데 이규원 검사를 검찰에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공처 위반 아니냐 판단을 지금 구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와중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조건 미첩대로 공수처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성윤 지검장 기소를 했고요. 똑같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전화한 사람이 윤대진입니다. 이 사람은 뭐 소윤이라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 친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기소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 선택적 기소의 선택적 수사의 선택적 정의 실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 그 당시 검찰총장 추천 후보였어요. 그 후보에서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또 돌보다 본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달 옷가게 점원 두 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보냈다고 하는데 결국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지네요. 그렇죠. 이 면책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재판 관할을 행사하냐 행사하지 않느냐. 예. 원래 외교관이나 외교관 가족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재판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원래 이 나라 재판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면책특권 포기하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을 면책특권 포기라고 표현하는데 예.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고 자신 나라 가서 재판 받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특권이니까. 네. 네. 그 자기 특권을 네, 누리겠다는 네, 거죠. 예. 근데 그 면책 특권을 이런 데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이게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한 190개가 넘는 국가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형사 처벌을 면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국에서 외교관 내지는 그 외교관의 가족들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는 거라서 이것을 이 특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본국에서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근에도 한 예가 있었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소위 이제 짝퉁 가방을 만들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 본국에서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체포를 하고 이제 수사까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벨기에 본국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벨기에 본국도 이게 그 벨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뭐 면책특권의 당사자는 그 부인, 외교관의 부인일 수, 가족일 수 있지만 얘기할 수는 있죠. 외교적 대한민국하고 벨기에하고 외교적 부분에서 벨기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고려해봐라. 뭐 이거 뭐 실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고려를 해봐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권한 권리 자체는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찰 수사는 이루어졌었나요? 조사했긴 했습니다. 예. 일단 기본 조사 같은 것들을 좀 했는데 처음에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라고 하면서 소환이 좀 늦어졌었어요. 늦어졌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지난 6일 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조사 마친 다음에 뭐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판을 받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뭐 문의를 아니,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대사관 측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국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피해자에게 사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뭐 사과하겠다는 뜻은 뭐 누차 밝히기는 했는데 예. 실제로 진정성 있게 사과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그 매장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이 직원분들이 받았는데 예. 계속 영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빨리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이게 아니 무슨 말인지 그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고 다만 apologize라는 단어는 좀 명료하게 예. 들었다고 합니다. 이 통화를 하신 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사자한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그것도 본인에게 편의적인 언어로 한 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피해자분들 당연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그럼요. 못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죠. 그 정상적으로 네. 해야죠. 이게 네. 또 폭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감정노동자에게. 근데 그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벨기에라는 국가가 그 유럽에서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뭐 그런 게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속마음에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장부에서 보기 어땠습니까? 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안 그러면 이렇게 아무 일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냥 신체를 때린 것도 뭘 몸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모욕적 으로 뺨을 때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굉장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그 순간적으로 이 매장 직원을 굉장히 하대한 그 근거에는 아마 본국에서도 뭔가 차별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냐. 그 연장선상에서 타국에 와서 그렇게 외교관의 부인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저에는 뭔가 차별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요. 벨기에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이나 인종혐오에 대한 또 우려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기저에는 분명히 그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동양인에 대한 어떤 혐오 정서. 특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아시안 혐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예. 그런 것들하고도 같이 갈 것 같고요. 통상적인 정부라면 대사의 부인이에요. 외교관 부인이고. 뭐 이렇게 애매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면책특권을 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가서 뭔가 애매하게 걸려들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고 CCTV 다 있고 이런 어떤 물리적 사건이라면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너 가서 조사받아라 하는 게 맞죠. 두 분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이나 혹은 뭐 공부하러 외국 갔을 때 인종차별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한 그 여성분에게 길을 물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예. 좀 뭐 눈초리나 이런 게 굉장히 차갑고 싸늘하고 이러면서 회피를 하는 이런 걸 보고 아 내가 같은 이제 여성이고 하지만 인종적인 문제로 좀 나를 껄끄러워하는구나 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이게 또 사람이 직접 보면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확 예, 와닿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인종차별이란 게 뭐 이건 약한 수위지만 예.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뭐 한 10여 년 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예.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과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중국말을 저한테 예. 한국말을 해도 중국 사람과 생겼는지 뭐 인종차별이라는 느낌보다는
중국인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뭐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또 국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예. 유럽 갔을 때도 유럽에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느낌이 한국인보다는 중국인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제가 한국인 표현할 거 없어서 그냥 니들은 중국인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행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피해자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해자는 책임을 질 방법이 없는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뭐 돈으로 보상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처벌받게 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게 이 비엔나 협약의 내용이어가지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민사소송도 가능은 한데 예. 문제는 실제로 민사소송을 시간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본국에 돌아가면 그만이고 예.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민사소송은 판결문이 가장 그 효력이 있는 게 집행권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걸 근거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서인데 사실 외국에 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피해자분들한테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언론사에서 민사소송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외교적으로 그 부분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6608님께서 벨기에 대사 부인도 황색 인종인 아시아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계입니다. 네. 어떻게 인종차별의 정서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흑인들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시아계인한테 인종차별을 하거든요.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전 세계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관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